네, 안녕하세요. 초진지 고품격 마술 강좌 투배럴 매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불과 며칠 전에 제가 구독자가 200명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벌써 300명이 돌파했습니다. 와,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300명 돌파 기념으로 이벤트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벤트 상품은 바로 탈리오 블루 그리고 탈리오 레드 카드를 드리는 겁니다. 와, 이벤트 퀴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전 마술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써놓은 말이 뭐였죠? 아, 여기 화면에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술사는 흔들의자에 몸을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 있는 동전은 손등을 타고 굴려졌습니다. 동전이 떨어진 순간 그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새로운 세계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이 탈리오 블루, 엥? 이게 블루네요? 탈리오 블루 그리고 탈리오 레드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최고죠. 이 탈리오 카드는 제가 강좌에 가장 많이 쓰는 카드죠. 이벤트에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 댓글로 정답을 여러가지 적어주셔도 되지만 대신 그 정답을 하나하나마다 이유를 간단하게라도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자가 나올 때까지 이 이벤트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코인롤, 스시롤 먹는 거 아니고요. 게임롤, 리그 오브 레전드, 네, 그런 거 아니고요. 바로 코인롤입니다. 동전을 이런 식으로 굴려주는 것이죠. 마치 물 흐르듯이 굉장히 유연하게 흘러가죠. 이것만 잘해도 관객들은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랄 겁니다. 엄마! 모두 전부 주머니 속으로 한번 뒤져보세요. 동전 빨리 꺼내시고 오른손 위에 이렇게 동전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동전을 가운데 부분을 잡으시고 이 위쪽 첫 번째 검지 쪽으로 동전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손가락 마디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균형을 이렇게 딱 잘 잡아서 동전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중지손가락 사이로 이 동전을 이런 식으로 넘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와 동시에 자동으로 이 네 번째 손가락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또 넘깁니다. 그 다음 새끼손가락 오겠죠? 또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새끼손가락 사이에 마지막 최연줄 동전이 끼었는데 이때는 동전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끝쪽에 이렇게 또 잡히게 된다, 이 동전을 다시 이렇게 돌리기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동전이 넘어가고 마지막 동전에서는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손가락을 좀 벌려주십시오.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펴시면은 여기 안쪽에 새끼손가락에 안착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엄지손가락으로 다시 동전이 안 떨어지게 잘 잡으시고 손을 이렇게 펴시면 동전이 안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위로 올려야겠죠? 근데 이 위로 올릴 때 이렇게 올리면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봅시다. 이 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엄지로 이렇게 쭉 밀어서 이 가운데 마디로 왔는데 다시 올라갈 때는 첫 번째 마디로 올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똑같이 아까와 그 똑같은 동작을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코인롤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연습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동전에 익숙해진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 코인롤을 평상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슬로우 모션 영상을 보시고 본인의 손동작과 제가 알려드린 손동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코인롤을 잘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손이 조금 크신 분들은 100원짜리로 하면 잘 안되기 때문에 굳이 손이 크신데도 불구하고 100원짜리로 하시지 마시고 500원짜리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손이 작으신 분들은 100원짜리로 해보시고요. 실력이 늘어나신 분들은 내려갔다가 거꾸로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양손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코인롤 연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코인롤과 팜을 연습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술에, 대박 마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벤트 잊지 마시고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네,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은 이벤트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베럴 매직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코인롤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